가는 날이 장날이네요. 날씨 좋네요. 내일 보면 돼요. 아, 비온 지 지금 해야 되고? 야자. 아이고, 나. 아, 난리 난다. 아, 들어가자. 하시려면 3배. 안녕히 가십시오. DJ까지. 아, 내 우산 갖고 왔어야 되는데. 왜 안 갖고 왔으니까. 비 안 올 줄 알았어. 나도 안 올 줄 알았지. 야, 빨리 가자. 어디냐, 근데? 여기로 가는 거 맞아, 해놓고? 몰라. 사람들 가는 데로 가면 있지 않을까? 아, 진짜 어디냐? 에이, 설마 저 다리. 에이. 여긴 맞아, 확실해, 무조건. 여긴 어떤 프랑마트가 있어야지. 근데 하나도 없어. 저건 거? 이런 거 해가지고. 태풍 때문에 뜯었다고? 그럼 여기서 밥 먹어야 아, 포차. 맞네. 새끼야, 뭐 한 거야 도대체. 야, 우리 다 같이 합의하고 온 거잖아. 이건 내 죄가 없다. 아니, 알아봤어야지. 지금 뜯었다고. 나 지금. 야, 나 8월달 블로그까지 봤는데? 아, 여기였네. 뜯었대. 와, 이거 다. 아, 너무 허무한데? 개 허무해. 우리 뭐 먹게 됐지? 이건 계획 없던 건데. 걔 망했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태풍 때문에 뜯었는데 뭐 어떡해. 와, 이럴 수도 있구나. 차하고 다 여기서 밥 먹네. 안에서 밥 먹네. 설마 이 사람들, 우리랑 똑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있을 수가 아니라 대다수가 그럴 거다 아마. 그건 뭔데? 개형 뭐 하는 거야 이게? 야, 이건 다 동의하고 시장까지 왔고 이게 뭐야? 와, 미쳤다. 에이가. 선크림 얼마나 발라야 되지? 맞습니다. 여러분 카메라 보세요. 보니? 아, 그렇지. 운전자는 봐야지. 번호야. 응? 이거 봐, 여기. 여기 보면 돼. 싫어. 이게 뭐야? 야, 왜 이리 많냐? 존나 많은데? 근데 좀 천원 차이밖에 안 됐잖아. 맞아. 그럼 곧 먹어야지. 야, 어차피 난 다 못 먹어.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해. 욕만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살짝 넣어서 비벼. 어떤? 먹을만함? 너네 잘라낼 것 같아. 와, 이건 아니야. 어떤? 괜찮네. 아, 괜찮은데? 그래? 맛있다. 이거 맛있어. 비빔밥 안 먹거든. 시장이 반찬이요. 아, 근데 비빔은 괜찮아요. 근데 비빔은 과한 대교. 어쩐지 아까 어디야? 가보자. 그래. 오, 여기도 옛날에 동대문 짜댕 시장처럼 짜댕 개 많네. 동대문 이미 다 없어졌는데. 아, 근데 어디 있어? 저기인데. 뭐 찾고 싶어? 그거 저렇게 저렇고? 다 같이 시장이네. 아니, 깡통 있던데. 깡통 시장 겨울로 가셔야 돼요. 어디로? 그러니까 한 칸, 두 칸. 네. 차도 있죠. 예예. 거기가 쭉 따라만. 좌회전으로요?
200m 가면은 또 도로가 나오거든요. 교차로 그 타서 외진에 가지고 100m나 150m 올라가서 이쪽으로 보면은 아 가고 북경시장, 이쪽으로는 국제시장. 아 네 감사합니다. 알았어. 한 칸 두 칸 가고 좌회전하면은 깡통, 우회전하면은 국제시장. 한 칸 두 칸. 좌회전 버리자. 여기 좌회전 안 하네. 왜? 승아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줄 알았어. 다 일로 먹어. 저기 다 일로 먹어. 아 그래? 역시 바다를 봐야지 이게 부산에 왔다는 그 느낌이. 아 여기도 왕가 또 있네. 내가 아무리 먹는 거 좋아해도 이거에 그 돈을 쓸 순 없어. 아니야? 그럼 여긴가? 여기야? 너 설명을 뭐라 들었어? 수만 갔다 사회전. 솔직히 다 까먹었어. 야 가보자. 여기 아까 거기 안 그랬지? 맞잖아. 설명 이미 다 까먹었다. 모르겠다. 여기네.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어 맞는 것 같은데? 여기네. 여기다 이렇게. 여기네. 보통 내가 작년에 이모랑 엄마랑 와봤다 여기. 아 여기 씨앗호떡 치킨 갖고 먹어봤는데. 씨앗호떡 하나랑 단팥 호떡? 단팥 하나, 씨앗 하나. 예. 씨앗 먼저 하나 드리고요. 이거 네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네네 천천히 드세요. 야야야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뜨거운 것 같은데. 똑같아? 뜨거워. 아 맛도 안 느껴지는데. 뜨거워. 그냥 씨앗만 들어가 있는 거야. 왜? 안 먹어. 니들 먹는 거 봐 찍으면 돼. 우리 먹는 걸 왜 찍어? 올려도 된다며. 언제 올려도 된다 했어. 안 돼. 이미 찍었어. 욕 좀 하지 마. 유튜브 X 못 올려. 아 뭐 어째 네 얼굴 그대로 올려볼 건데 그냥. 욕하는 거. 아 네네 감사합니다. 나 그럼 바로. 나 올리면 바로 신고할 거야. 신고요. 제 수익 창출도 안 돼. 그래서 팥은 못 먹고 믿. 껍데기 먹고 있네. 껍데기 먹고 있잖아. 그냥 맛 봐봐 온 김에. 팥 있네. 맛 봐봐. 팥 있네. 그냥 소스에. 이거 뭐 인분씩 파는 거예요? 1인분. 자 이게 그럼 2인분 드릴게요. 우대하고 썩어서. 그렇지? 이 아니 아니 저희가 먹고 와가지고 그냥 1인분만 주세요. 물떡 하나랑 뭐 물떡 하나로 오뎅 2개 이렇게 해도 돼요? 네. 다른 거 나드시고요. 네네. 맞다. 오뎅 파? 저거잖아. 그 유튜브 각도 못 뽑잖아 씨. 오 졸라 어두운데? 저녁인데야 지금. 이거잖아 시유 모텔. 안녕하세요 강경철이요. 강? 방 방 네. 강경철 방경철 3명 3명이세요? 예예. 아 택시 러시아니네. 네네. 네 만원 주세요. 네네 만원 낸다 했잖아. 현금 주세요 얘길래. 아 그럼 계좌이체 할게. 그러니까 표정 떨떠름해가지고 이러겠더라. 어? 사장님 어차피 이거 계좌이체 때는 사장님 계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맞죠? 그러니까 어 그럼 그게 현금이죠? 그러니까 표정 이거 봤었어야 돼. 잘못한 줄? 카드로 긁어보려다가 젖었다. 오늘 드론 쇼는 누가 나갔네? 아 맞네! 야 드론 쇼 너무 여기 아 있다 있다. 아 마지막 야 여기 와서 계획대로 된 적이 없어요 지금. 모르겠다. 어? 그래 어쩔 수 없어. 오 감사합니다. 오. 오. 오만 마리. 회 좋아하는 초장 안 먹어. 너나 나 같은 애들이 먹자. 부산까지 와서 외지 사람들이 삼겹살을 먹는다? 대박. 보통 해산물 먼저 먹지. 맛있어 보여. 매콤할 거 없고. 매콤하지. 어때? 괜찮네? 나도 괜찮은 거.
이렇게 너무 쉽지 않은데? 이거 아닌데? 반맹이 어사네. 야, 저 1차에서 처음 조진, 처음부터 조진인데. 짠! 그 소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아니야. 아, 이거, 난 이거는 절대 잊을 수 없어. 왜 찍는 거지? 어? 왜 찍는 거지? 제발. 와, 비켜 쏟아지네. 누가 고르산 잘 봐야 돼. 너 스냅이란다. 근데 내 우산 못 뜯어봐. 니꺼 하는데 내꺼 가면 돼. 저기 어디? 어디? 우산 갖고 와서 아랫다 두는 게 낫지 않냐? 씨. 해줄 수 안 된 건 진짜 너무 짜증. 마음에 드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비와서 어쩔 수 없다. 내일 만끽 좀 할란다. 이러던 맛이 이래 나냐? 어, 맞아. 근데 저희 거 우산 안 잊어먹어요? 저희 세 개인데? 저기 첫 번째 거. 진짜요? 감사해요. 제가 계속 보고 있거든요. 제 없으면 민망한 걸 판이에요. 아, 저거 안 돼? 진짜요? 감사해요. 근데 소리는 너무 소화 잘 시키는 거 아니야?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야, 너무 좋아요. 아니야. 어울린다고. 아니야, 그냥 비슷비슷했어. 삼촌 잘생겼다고. 뭐 말이지? 들었어. 그러니까 네 여자친구도 네한테 잘생겼다 말한 적이 없는데. 어? 네 어떻게 알아? 네 어떻게 알아? 너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봐야 할 거야. 똥이야. 아니 니가 불러 잡았으니까 플러스값 니가 내. 좀 봐보자. 광안대 뷰에서 한 번만 봐보자. 일로 일로 건너자. 일로 가보자. 아, 야 드론 취소됐대. 목표 바다랑 여기랑 똑같아 솔직히. 다르지. 뭐 달라 지금. 아, 다 지키고 있구나 저렇게. 들어갈까봐. 그러네. 우와 존나 차갑다. 우! 우와! 더 들을까요? 랄랄라 보일까 안 보일까 같은데? 몰라. 하나씩 들고 닦아. 1번 돼. 여기 자리 있으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쓸데 파리. 어. 가자. 어제는 비가 그렇게 오더니. 날씨 보이세요 지금? 아침에 가린 나는. 야. 어제 날씨가 그렇게 안 좋았는데 지금 보세요. 미친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인간적으로? 좋다 떨궈가지고. 오, 문 진짜 막네. 오.
여기는 이제 레저 스포츠도 하고, 여기는 뭐죠 이게? 패들보트? 뭐라 하지 이걸? 이런 것도 하고. 해장이요. 차 탈람 다 씻어야 돼. 근데 좋지 않습니까? 여기는 완전 몸 좋은 형님들이 겁나 많네요. 몸 저를 키워봐야 되는데 진짜. 어떻게 하는 거죠? 역광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쁘지 않나요? 아유 더워. 아 친구들은 지금 누워 있습니다. 그냥. 아 진짜 아침엔 안 더웠는데 진짜 덥다. 한 시간이나 기다려서 총알 맞은데? 가게가 별로 안 크네. 아 다대기 안에 있네. 이거 나 다대기 달랄 뻔했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안 된 거 같아. 다 보니까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닐 거야. 맞아. 다 전 지났는데 어떻게 다 기다려 할 거냐, 듣고 있거냐. 그니까 이게 김치는 겁나 시뻘건디 그냥 겉절이네. 비계. 아 확 다르네 확실히. 이게 훨씬 맛있네. 맛있어 보이네. 술집을 갈 게 아니라 여기로 왔어야 되네. 응? 술집을 갈 게 아니라 여기로 왔어. 고기 맛이 나냐? 그냥 뭐 고기 맛이 나? 진짜 고기가 많긴 많네. 진짜 많다. 그냥 이거 수육으로 팔아도 만원 바꿨다 진짜. 여기 있는 거 건져가지고 수육으로 팔아도 만원 바꿨어. 아 고기는 진짜 너무 많다. 아 한쪽 안 나. 나 진한 게 좋은데. 어? 잠시 후 정리자. 날씨 되게 좋아요. 짜증난다 진짜. 운전하는데 날씨 좋군요. 운전하기 좋겠네. 버스 아, 아, 내가 운전할게. 아, 딱 그 이쁘네. 지금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꼭대기까지 집이 있는 건가? 아닐 것 같은데. 아니지? 꼭대기는 집이 아닐 것 같은데. 나 저렇게 휘어져 있는데 어디서부터 집일까? 잘도 살았네. 너참 오늘 족구리만 갖고 가려고 했네. 아니 너무 바빠서 말을 못하겠어. 아 그게 존나. 아니 내가 생각한 녹차 빙수 아닌데. 녹차 맞냐? 아니 그 산상으로 녹차 존나 많았거든. 아
빼달라 이거? 어? 빼달라 이거? 옛날 그거라서 이거 진짜 이것도 설탕 개 많이 들어가 그런 거 다 찍어두면 쓸 데가 있어 광주 오니까 또 비가 오네 이 정도면 엇가지 진짜 엇가다 진짜 엇가 와 보람다 보람 세상에 신은 없어 날씨 봐라 저쪽 이뻐 신이 있었으면은 어? 어제 비가 안 왔었어야지 신 같은 거 없어 우리가 신한테 뭐 한 것도 없는데 왜 죽어야 돼 그냥 기도도 안 되려 기도도 안 나는데 교회 가지도 않았는데